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노화방지와 남녀원기 회복에 탁월한 가막살 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막살 나무는 까마귀가 잘 먹는 쌀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전국 계곡이나 500m 이하 양지의 낮은 산에서 서식합니다. 내한성과 내음성이 좋아서 아무 곳이나 잘 자라고, 국내에는 9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철에도 붉은색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새들의 주요 식량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매우 흡사한 덜꽃나무 열매는 둥근 꼴에 가깝지만 가막살나무는 조금 더 작으면서 달걀형으로 끝이 약간 뾰족한 게 차이입니다. 맛은 둘 다 시큼하지만 가막살나무가 더 강한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꽃나무는 꿩이 먹고 가막살은 까마귀가 먹는 열매라고 기억하시면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매우 시며 성질은 평하면서 독이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대장에 들어갑니다. 가막살 열매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풍부하고 쿠마린 사포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스코폴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현미자라고 해서 주된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데 폴리페놀 성분이 적포도주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성인들의 만성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며 해독작용이 탁월해 노폐물 및 중금속을 제거해줍니다. 한의학에서 현미자는 정기가 흩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수렴재로 사용했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데 쓰입니다. 대표적인 양리작용에는 항염작용과 소화촉진작용, 피부노화작용, 각종 항암작용, 당뇨 및 고혈압, 구생충구제작용, 해독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가막살나무 추출성분은 50% 이상의 생성억제율로 우수한 항염증 효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염과 신장염, 대장염 등의 각종 내상에 생긴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외상으로 아토피나 주근깨, 피부병 등의 자극완화용 화장품 소재 개발에 매우 유리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름살과 노화방지 화장품 조성물에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수한 황산화 활성으로 인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서 항노화 및 흰머리 과민성 피부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효소로 만들어 3개월 정도 숙성시켜 꾸준히 먹으면 쭈글쭈글해진 주름살을 없앨 수가 있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시켜 회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열매 외에도 가지와 잎 추출액은 간염과 황달을 치료하고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 저하 촉진과 혈당치 상승을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받아 당뇨병에도 매우 유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막살나무는 열매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햇볕이나 그늘에 말려서 물에 달여 마시면 됩니다. 열매인 현미자는 말려서 3~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즙을 내어 먹거나 말린 후에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적포도주처럼 가을에 익은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남녀의 부족한 체력을 채우고 정력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래서 정력이 부족한 분은 담금주를 만들면 좋고 채취한 열매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하루 정도 햇볕에 말려서 다음 날에 술을 담그시면 되고 오래 말리게 되면 날파리가 많이 모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열매를 넣어주고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5~6개월 숙성시킨 후에 열매는 걸러내고 다시 1년 정도 저장해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만약 몸에 좋다고 너무 과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따르게 되니 정량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담금주는 정력뿐만 아니라 신장기능 강화와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며 무기력증과 만성피로 및 떨어진 신체 리듬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막살나무는 독이 없고 성질이 평한 편으로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었으나 과다 사용 시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혈압과 당뇨 치료제 및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